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 이제 종강하게 되죠. 그래서 담보권 기본 개념 정립하고 그다음에 계약법의 이제 기본 개념하고 기초 강의 끝나게 되고요. 기초 강의를 이렇게 학습하실 때는 좀 스피드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스피드하게 쭉 보면서 한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기초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381페이지 보시면 담보물권에 가지고 담보물권 일반이죠.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떼고 받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담보제도인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 이거 우리가 인적담보라고 하고 인적담보는 채권법 총론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물적담보라고 하고요. 물적담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지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는 유치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 두 가지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382페이지 오시면 담보 물적담보로서의 담보물권이 나오는데 일단 유치권, 질권, 저당권처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전형담보라고 하고요.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처럼 민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비전형담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 부분, 물권법 부분에서는 유치권과 저당권과 같은 전형담보를 공부하게 되고요.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담보법에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를 공부하는 거죠. 물론 기초강의에서는 비전형담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2번 담보물권의 본질 1. 타물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물건, 남의 물건에다가 설정하는 거고요. 2번 담보물권은 사용 수익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처분 권능을 얻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담보물권인 거죠. 3번, 담보물권은 뭐가 나오냐면 통이송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자,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자, 저당권을 설정 안 하더라도 돈은 빌려줄 수가 있죠. 근데 돈을 안 빌려줬다면,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설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이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담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말의 방법인데,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돼요. 이거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가 된다면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돼요. 이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 아니겠죠? 자,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종성, 수반성은 우리 시험 범위인 유치권, 저당권 모두에게 있는 성질이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상대위성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A 건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이냐면 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일단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 없어지겠죠? 또 목적물이 훼손이 되면 그 훼손된 범위에서 일부가 멸실된 범위에 저당권 소멸될 것이고 공용징수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데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다행히 돈이 생겨요.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데 제3자가 불질러서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 화재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손해보험금,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요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공용징수, 멸실, 훼손 등으로 해서 가치 변형물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요 가치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까지 저당권자가 압류를 한다면 요 저당권이 담보물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요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고 그 가치의 변형물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그 가치의 변형물에 대해서 인도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일단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질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인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저당권의 경우에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유치권은 물상대위권이 없고 저당권 물상대위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법정을 좀 읽어볼 건데 질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권에서 규정을 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법전문은 질권을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383페이지 342조입니다. 자, 질권을 저당으로 바꿉니다.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했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되지 않고 그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입니다. 자, 384페이지죠? 자, 이런 문제예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이랬을 때이 저당권이 반으로 줄어드느냐? 아니다.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1억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 전액 변제될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그 불가분성은 유치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에게도 인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담보물권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유치적 효력이 있는데 유치적 효력은 우리 시험법 면에서는 유치권에만 있고 저당권에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수익적 효력 해가지고 그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변제받는 효력을 말하는데 현행 민법상 수익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박스에는 전세권이 들어가 있는데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뭐죠? 담보물권이기보다는 용익물권이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추급적 효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담보물권도 물권이죠. 절대권인 것 같아요.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담보물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추급적 효력이라는 말을 쓰네요. 자, 유치권입니다. 자,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자, 385페이지 하단에 양거리 1번에서 의미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계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치권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적어볼까요? 자,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죠. 근데 유가증권이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요. 이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만약에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권한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죠. 좀 첨부해볼게요.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거죠. 아무 누구에게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개가 저를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개는 그 손해배상은 그 개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제가 그 개를 점유함으로써 뭘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죠. 개를 점유할 수 있는 거,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개가 물었는데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세탁기를 유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조심할 것은 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이것도 특이한데 일반적으로 저당권 같은 것은 변제기 도래 전에 설정하는 거죠. 무슨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5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변제기가 언제예요? 5년 후에요. 근데 오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과 같은 일반적 담보물권은 변제하기 도래 전에 설정하고 성립하는 겁니다. 다만 유치권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유치권은 뭡니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데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또 무엇을 유치할 수 있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그 채권을 발생시킨 그 물건을 유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징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만 잡을 겁니다. 유치권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9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저당권이 나옵니다. 일단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개념은 간단하죠.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통해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설정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또 저당은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설정계약이 필요한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396페이지입니다. 자, 356조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뭘 하는 거죠? 물권이니까 설정등기죠.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인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잖아요. 이 제3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밖으로 뽑아서 물상보증인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무자 소유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A건물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예요. 이게 뭐죠? 제3자고. 이 사람 우리가 뭐라는 거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제3자일 수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면 이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뭐 사회주장이 중요하겠죠? 뭐 근대적 저당제도는 시험에 절대 안 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근대시대의 저당제도가 아니라 독일 저당제도를 말합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 보시면 저당권 성립해가지고 계약과 같은 약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법정 저당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권법에 관한 기초 강의는 다 끝난 거예요. 저당권 부분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부터는 우리가 자세한 걸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계약법으로 갑니다. 자, 428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428페이지. 자, 일단 계약이 뭔가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시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인 거죠. 뭐 사회적인 중요하겠죠? 뭐 교재 보시면 넓은 의미의 계약, 좁은 의미의 계약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냥 승낙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죠. 일단 무슨 말입니까?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죠. 자, 4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땅이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인 거죠. 이게 뭐죠? 이 기억, 계약 체결의 자유죠. 매매 계약을 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라는 거죠. 자, 갑이 팔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물론 갑이 이 땅을 을에게 팔지 병한테 팔지 정한테 팔지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예요. 이게 뭐죠? 니은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인 거죠. 자,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도 갑과 을이 스스로 쌍방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뭐 매매 계약을 얼마나 할 것인지, 계약금을 얼마나 하고, 뭐 잔금 언제 줄지는 다 뭐예요? 갑과 을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다. 이게 뭐죠? 내용 결정의 자유인 거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쌍방 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계약서를 쓸지 말지 누구 마음이에요? 갑과 을의 마음인 거죠. 이게 뭐죠? 방식의 자유인 거예요. 깜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뽀뽀. 야, 우리 합의했더니 악수 한번 하자.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문자로 날릴 수 있는 것이고 방식도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 내용 결정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또 방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민법의 계약은 불요식행이다. 따라서 민법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방식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계약 자유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계약 자유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429페이지 보시면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나와있거든요.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계약 자유 원칙은 무제한도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430페이지 오시면 계약과 약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약관이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한 5-6년 동안. 그러다가 2022년도에 약관에 대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 민법은 어떤 특징이냐면 출제 안 하던 부분이 출제가 되면 한 2-3년, 한 3-4년 동안에 계속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약관이 출제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약관이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약관도 일단은 뭐죠?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계약입니다. 다만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 다수를 상대한다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약관이 아닙니다. 그냥 계약의 내용인 거죠. 또 미리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중에 작성하는 거라면 그냥 그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계약서인 것이지 약관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약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를 상대해야 된다는 점, 미리 작성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잡습니다. 자, 433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민법총칙에서 용어정리 차원에서 제가 계약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일단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15가지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4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인데 14종이 아니라 15종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5가지가 전형계약이라는 것을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민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비전형계약인 거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비전형계약은 뭐죠?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형 계약이 아니라 비전형 계약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34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이 나옵니다. 그다음 보시기 보시면 낙성 계약, 요물 계약이 나와요. 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를 해준다, 재산권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처럼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꽁꾸로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약속대로 건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죠. 그러면 증여 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이거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쌍무 계약은 뭐라고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편무 계약이 뭐라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라는 논리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쌍무계약 하면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 유상계약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편무계약 하면 말이 오니까 무상계약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쌍무계약이고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대부분이 뭐죠? 편무계약이죠. 근데 이것이 일치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대부분의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대부분의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쌍무가 아니라 편무다.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요. 자, 생각해보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의사가합치된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체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증여다 다 뭐예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승낙만 있으면 그 순간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이에 반해서 의사의 합치 외에 승낙에 일정한 물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요물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계약금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겠다 좋다라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게 돼요. 또 현상광고도 대표적인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현상광고가 뭐냐면 지정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보수를 지급하면 도급이죠. 1회 완성. 근데 만약에 1회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광고로 청약하면 이게 뭐죠? 현상 광고인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강아지를 잊어버려서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완성을 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전단지 광고를 했으니까 현상 광고거든요. 우리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봤어요. 봤는데 개 한 마리 찾아주면 50만 원 주겠다고 한단 말이죠. 짭짤해서 좋습니다. 내가 당신 개를 찾아주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라도 아직 계약은 성립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을이 승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된 거라면 을이 개를 못 찾아주는 게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부당한 거죠. 그래서 을이 승낙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을이 실제로 이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니까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인 거죠? 유물계약인 거죠. 자, 근데 우리 개를 찾아와서야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을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더 이상 없죠. 간만 을에게 약속대로 50만 원을 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예요. 50만 원을 준다 유사한 계약인데도 무슨 계약인 거죠? 편무 계약인 거죠. 다시 한번요.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우리 실제로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을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채무가 없고요. 간만 을에게 약속한 대로 50만 원을 줘야 되니까 현상관계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입니다. 이 현상관계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인가요?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436페이지 보시면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 교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한 시간 더 할 겁니다. 437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